다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이런 공연들이 많이 고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. 잘했어요. 고맙습니다. 자, 저희는 등잔 및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자유롭게 촬영하시고 또 이렇게 뭐 올려주시기도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저희 이름을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매주 이렇게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가야금하고 기타랑 이렇게 이중조로 하는 음악인데요. 오늘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좋은 게 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께 좋은 음악으로 보답드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첫 곡으로 너의 의미 아시죠? 아이유. 네, 가보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선택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너무 부시네요. 자, 우리 다음 곡으로 자우림의 1717177이라는 정말 사랑스러운 곡인데요. 자, 이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
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연령대 분들도 아실 만한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음악들을 몇 곡 준비했습니다. 네, 그 전에 자, 고맙습니다. 자, 여기 작지만은 소소한 여기 뭐지? 여기 티켓박스를, 아 티켓이 아니라 팁박스를 넣었으니 여러분 공연이 즐거우셨다면은 여기 소정의 팁을 부탁드립니다. 아니시라면은 더 쉬운 방법 있어요. 저희 여기 유튜브 등잔미 스튜디오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구독 버튼을 꼭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먼저 아까 일본 OST 전에 저 영화 맘마미아에 나왔었던 댄싱퀸이라는 노래 너무 잘 아시죠? 자, 그 노래 여러분께 드릴게요. 가 어떤 악기인지 많이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가장 헷갈리시는 게 이게 가야금인지 또 검은고인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자, 이 악기 이름은 뭘까요? 아,
문화 생활이 너무 이제 많으셔서 다 잘 아시는데, 아, 이 가야금은 25형 가야금이라고 해서 전통하고는 조금 다른 개량이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그 가야금 연주자인 이상경 씨에게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전통 가야금은 12줄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연주하는 가야금은 25현이라고 25줄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음 음계에서 화성의 음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7음 음계를 완성시켜서 화성 반주가 가능하게 된 그런 악기가 되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기타와의 콜라보 연주도 가능한 거고, 우리 국악이 점점 더 이제 널리, 세계 널리 퍼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음악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, 네, 개량의 역사가 있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방금은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는데,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, 피아노처럼 모든 음들이 다 펼쳐져 있지는 않고, 연주하는 곡마다 그 조율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멈추게 되었는데, 이제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, 지브리 애니메이션 아시나요, 모두?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. 네,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OST인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저희가 한번 이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들으시면서 좋으시면은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즐거운 감상해주세요.